이제 마지막 한 종목은 덤벨 프레스, 그다음에 덤벨 플라이. 요 두 가지 종목 정도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프리웨이트 운동도 좀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덤벨은 아니요. 여기 있어요. 덤벨은 30파운드 하고 15파운드 정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여성분이시니까 인클라인으로 갈게요. 자, 요 정도. 보통 이제 지금 이게 플랫이고 이건 플랫 각도고 가슴 상부를 자극주기 위한 그 운동 방법에 왜 인클라인 프레스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인클라인 벤치의 각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클라인 벤치가 45도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인클라인 벤치를 진행하는 동안 전면 삼각근의 그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은 가슴 상부에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지나치게 각도를 높여서 뭐 가슴 상부가 아니라 전면 삼각근에 대한 자극이 전달된다면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인클라인의 각도는 한 30에서 35도. 이게 수평이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뭐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한 칸 더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근데 이게 30에서 35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놀드 형님이 얘기한 거야. 네, 아놀드 책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30에서 35도 정도로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우시고 덤벨을 괜찮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허리 아치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뒤로 당기세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어서 지면에 발바닥을 완전히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꿈치를. 그러면 여기가 더 아치가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싹 모아주고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숄더 패킹 부분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패킹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죠. 이해하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러고 깔리는 게 아니라 들고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심 잡고 그 다음 그대로 양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여기서 스톱 해보세요. 스톱. 정지하세요. 그러면 가슴의 느낌이 전달될 거예요. 이게 당기는 느낌이 오죠. 근데 이때 보디빌딩적인 약간의 기술을 여기다 추가시키면 이 팔꿈치를 약간만 이렇게 조금 더 오죠. 진짜지? 네, 그래서 여기가 최대 신전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모으세요. 그렇지. 자, 시작. 하나, 둘, 딴.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수평 상태 유지하고.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일곱. 그렇죠.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자꾸 벌어지면 안 돼요. 몸 가운데로. 그렇죠. 팔꿈치. 그렇죠. 그거. 하나, 둘, 열셋. 하나, 둘. 열넷, 하나, 여섯, 다섯 개 더, 여섯, 점점 잘하고 있어요. 몸이 풀린 거야, 지금 이제.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일어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덤벨을 놓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덤벨을 이용한 어깨, 팔꿈치 관절 이용하는 투조인트 양증가였죠. 이 상태에서 이번엔 플라이는 단독으로 팔꿈치 안 쓰고 어깨만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절을 쓸 때는 한 관절을 쓰는 것보다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늘죠. 그러니 이제 발휘되는 근력이 크니까 양증가에 적합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하나의 관절을 쓰는 건 두 개의 관절을 사용할 때보다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적으니까 발휘되는 근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반복수를 높여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덤벨이 지금 이렇게 대각을 이뤘잖아요. 이 각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평. 그 다음에 손바닥면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대로 양옆으로 넓게
팔꿈치 약간 구부리면서 스탑. 약간만 펴줘 보세요. 스톱. 오, 그 느낌. 요 위치가 최대 신전이야. 그 다음에 그대로 껴안아요.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천천히, 천천히. 다섯. 하나, 둘, 여섯. 일곱. 천천히,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스무개, 스무개,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제 말씀 좀 해주시고. 좀 더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사골이 좀 더 많이 오는 느낌이 네.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 프리웨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그 얻을 수 있는 뭐 장점이라면 좀 자가적인 통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제 머신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보단 프리웨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다면 좀 자가적으로 자기가 통제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집중이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리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좀 위험성이 따르죠. 만약에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운동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좌우의 그 균형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단점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근육 섬유에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 자극의 그 강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뭐 운동 장비에서 얻는 그런 뭐 자극의 느낌이 약간 소프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부드러운 자극이라면 프리웨이트에서 얻어지는 자극은 좀 이렇게 라프한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은 자극.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저 외국 서적에 보니까. 어떤 그 프리웨이트에서 얻어지는 자극은 일종의 좀 거친 자극이다. 반면에 이제 머신 케이블과 같은 이런 그 머신 장비에서 얻어지는 이런 자극의 느낌은 약간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예리한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상에 어떤 그 자신의 훈련 루틴 상에 잘 조합을 하고 잘 믹스를 시켜서 뭔가 좀 근육의 어떤 형태는 뭐 이쁘고 아름답고 모양 좋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거칠고 드라이하고 뭔가 이렇게 강도 있는 어떤 이런 것도 또 그것도 하나 경기적 요소잖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좀 이렇게 프리웨이트 그다음에 머신 케이블 이런 거 좀 이렇게 조합시켜서 뭐 훈련 루틴을 구성하는 게 좋고 최근의 트렌드라면 어떤 프리웨이트의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머신 케이블 또는 플라이트 로드 장비라고 하는 이런 그 프리웨이트의 그 거친 자극과 머신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킨 이러한 장비를 좀 활용해서 세트법을 구성하는 게 조금 더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안전한 그리고 다양한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는 그 운동 자극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슴 끝.